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아주 재밌는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사실 요즘 나오는 멀티팩터들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맞아요. 하고 아주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저 같은 귀차니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이 프로파일링 기능을 잘 활용하지 않고 그냥 팩토리 프리셋을 활용해서 톤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은총 씨 같이 이제 주변에 이런 프로파일링을 할 만한 장비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라이브에서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진짜 깨알같이 그 프로파일링 기능을 활용을 많이 하시 잖아요. 그래서 저보다는 은총 씨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여러분들께 해주실 얘기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과연 지금 현재 거의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캠퍼와 쿼드의 이 프로파일링의 그 기술의 어떤 장단점과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큰 걸림돌은, 예전에 우리가 캠퍼 프로파일링을 한번 방송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의 전쟁이 나는 수준이거든요. 뭐 재난이죠. 재난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이 그 캠퍼 프로파일링을 할 때는 캠퍼를 프로파일링을 걸어놓고 다 도망가자. 그리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한 명만 남아갖고 촬영을 진행을 하는 걸로 역시나 하자. 역시나 그렇게 하려고 하였으나.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은총 씨가 오늘 또 기술적인 어떤 굉장히 우리가 몰랐던 그런 또 꿀팁을 가져오셔가지고 옥스를 통해서 프로파일링을 하면은 전혀 시끄럽지 않게 캠퍼도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옥스, 캠퍼, 쿼드 셋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 가지고 있죠. 네. 셋 다 운영하고 있고,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책상 위에는 캠퍼가 올려져 있습니다. 캠퍼가 그냥 토스트니까 딱 올려놓고 들어가서 탁 켜고 딱 꽂고 녹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이 친구는, 원래 예전에는 얘를 들고 해외로 갔어요. 그 실제로 그 리모트 컨트롤도 사서 캠퍼용으로 해서 프리셋 다 바꿔가면서 이제 라이브, 그때도 우와 신세계다.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하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두 개를 또 캐리어에, 굳이 얘 때문에 캐리어를 샀거든요. 왜냐면 얘를 이거를 짐에다가 실어 보내기 너무 불안하니까. 그쵸. 그래서 늘 캐리어에 들고 기내 안에 들어가서 실었는데, 이게 점점 투어가 길어지고, 뭐 투어를 한 달을 갔다 하고 비행기를 뭐 일주일에 세 번씩 타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게. 돌아버리겠네요. 못할 짓이죠. 네, 그때부터 또 이게 방법이 없어서 항상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건우가 나한테 말을 합니다. 형, 유튜브에서 이거 보셨나요? 쿼드 쿼드. 그 쿼드였구나. 네. 이게 좋을까? 약간 그때는 아직까지 검증이 덜 되고 쓴 사람이 많이 없어서. 맞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좋다는 확신이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페달보드형 멀티팩터는 뭔가 좀 저렴한, 그러니까 그 선입견이 그 있잖아, 가격대고 되게 사운드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미 믹싱 마스터링이 다 된 사운드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우리가 믿을 수 없겠다라는 그게 있었어서 그렇게 썼는데, 웬걸 버즈비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우리가 사운드를 들어보는 순간 우리 리뷰어가 다 샀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이 동시에 구매를 해간 거의 최초의 기억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그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바로 품절되고. 네, 맞아요. 그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데까지 꽤나 1년 정도 걸리잖아요. 저희는 진짜 네. 운이 좋았던 거죠. 맞습니다. 그때는 진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와우, 그때 그렇게 하길 너무 잘했다. 맞아요. 싶어. 그래서 이제 쿼드를 이제 은총 씨가 많이 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은총 씨 보면 지금 쿼드도 운영하고 옥스 앰프헤드도 운영하고 그 캠퍼에다가 밑에 이 스톤박스 페달 보드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에서 잠깐 이어 보면 캠퍼가 그렇게 있고 그러면서 쿼드가 등장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쿼드, 아 캠퍼는 녹음용, 쿼드는 현장용, 그리고 이제 옥스, 옥스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트럭 앰프에 연결을 해서 곡에 싹 돌리면 트럭 앰프가 있어서, 요거는 이거 앰프 사운드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뭐 재음악을 한다거나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클라이언트 음악 했을 때는 또 거기서 톤을 잡아서 실시간으로 녹음을 합니다. 자, 근데 내가 이 트럭 사운드를 내 코드에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담지? 또 전쟁을 해야 되나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옥스가 있네. 그래서 옥스를 통해서 프로파일링을 했더니 똑같은 소리가 그대로 들어가더라. 그렇군요. 옥스를 통해서 프로파일링을 할 때 전쟁이 안 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그 전쟁이 났던 거는 이 여기서 스피커에서 캐빈에서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 스피커에서 전쟁이 터지니까 그 소리를 우리가 몸으로 받았던 그치. 건데,
옥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것도 결국 라인이잖아요. 라인으로 나가서 가니까 소리가 날 일이 없는 그러네.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피지컬적으로 그 전쟁을 체험시켜줄 그 캐비넷이 없는 거구나 지금. 없는 거죠. 캐비넷 시뮬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옥스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헤드, 옥스, 근데 좀 이게 앰프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캐비넷에서 결국 들린 소리들을 좀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옥스에서 또 이 라인 아웃에서 캐비넷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옥스의 그 스피커 볼륨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캐비넷으로 예, 그 좀 단순해서 약간 불편하게 그게 옥스의 약간 좀 단점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걸로 듣고 기분 내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스피커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뭐 그냥 진짜 기분 낼 때 듣는 거고. 그렇군요. 녹음을 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라인으로 듣기 때문에. 라인으로 듣지. 그냥 그 피지컬적인 어떤 자극이 필요할 때 잠깐 쓰는 그냥, 그런 거군요. 그냥 감성. 감성 보따리고 아니면 혹은 소규모 공연장에서 뭐 내 거를 근데 그럴 거면 뭐 헤드 들고 와고 거기 있는 캐비넷 쓰지 그치, 뭐. 그러면 그러니까 되지. 뭐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인데 그런 식으로 프로파일링 했더니 괜찮더라. 그래서 오늘 컨텐츠가 무엇이냐. 오늘은 JCM800을 옥스에 연결합니다. 그 지금 마샬 캐비닛이랑 똑같은 방수로 412죠. 네, 412로 세팅을 옥스 그 캐비닛 시뮬레이션에 해놨어요. 해놔서 그 상태에서 이제 녹음을 하나 했고요. 그 세팅 그대로 코드 콜텍스 캠퍼 둘 다 프로파일링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둘 다 옥스를 통해서 프로파일링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은.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기존은 똑같아요. 우리가 JCM800에서 옥스로 들었기 때문에 그 옥스 세팅을 또 프로파일링 한 거라서 결국은 그 기존이 되는 사운드가 명확하고 헤드가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게 옥스를 통하면 또 이렇게 정말 생동감 있게 나는구나라는 뭔가 플러스적인 것도 하나 들을 수 있고 네, 좋습니다. 그 외에 코드 콜텍스나 캠퍼는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링이 되는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들어보게 될 톤은 총 그 원래 기존의 앰프 헤드 기준이 되는 헤드와 옥스 사운드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캠퍼부터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쿼드를 듣고 다 같이 비교해서 네. 뭐 최종 우리가 평가를 내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네. 기대가 되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은총 씨 진짜 생각해 보니까 톤을 정말 모든 셋업으로 기타리스트들이 원하는 그런 모든 셋업으로 다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부럽네. 사실 톤수를 진짜 편하게네요. 왜냐하면 나갈 때는 코드만 들고 나와. 코드 요만하잖아요. 책가방에 들어가요. 뭐 실제로 예전에 그러니까. 보드를 짰는데 그것도 안 하고 녹음실 들어가면 캠퍼가 있어. 그냥 켜 꽂아. 아 오늘은 앰프를 좀 써볼까? 코드 헤더 해가지고 페달 보드 딱 해가지고. 뭐. 그게 너무 좋아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나 오늘 아까 그 우리가 저거 앰프 헤드 하면서 갑자기 그 옥스 헤드 세팅이 너무 부러워진 거야. 아니 근데 형같이 진짜로 테이블 위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저는 옥스 어느 부분에 정말 추천해요. 왜냐하면 그 사운드는 거기서밖에 안 나. 그렇죠. 여튼. 그래서 오늘 그 사운드를 듣고 또 뽐뿌가 오면은 저도 이제 김윤총을 따라서 톤수로의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비 지르는 거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뮤지션이니까. 네, 좋아요. 네, 일단 JCM800과 옥스 사운드입니다. 여러분들 사운드죠? 옥스를 살렸다가 이게 약간 꿈틀꿈틀 하셨던 분들은 또 이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요새 다시 옥스가 필요해지는 시기가 오고 네,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들어볼게요. 오야 야 기가 막히다. 나 옥스 사야겠다. 야 이거 이게, 사야 되겠어. 이게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원래 기획은요 네. 캠퍼와 코드가 프로파일링을 각자 자신들의 어떠한 색깔로 가져가 주느냐가 컨텐츠였는데 이거 그냥 옥스 컨텐츠 아니냐? 옥스까지 껴들었어요. 야, 여러분이 야 대박이네. 앰프 헤드를 가지고 네. 옥스를 쓰면은 이렇게까지 난다. 사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앰프 헤드를 벌써 이제 두 대를 리뷰를 네,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이미 느끼셨지 않았습니까? 이 옥스로 받았을 때 얼마나 이 아름답게 나는지. 와, 나 사장님이랑 딜해야 되겠다. SC랑 옥스랑 그 레스폴까지 해서 세 개 합쳐서 얼마 어떻게 되냐고. 아 좋아요. 그리고 레스폴 중에서도
비싼 거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비싼 게 필요 없지. 그리고 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좀 시원시원하고 찐득찐득하게 나오는 애를 찾아갖고 그중에서 저렴이로 찾아서 사는 걸로. 뭐 커스텀샵 이런 거 절대 필요 없고. 필요 없어 우리는. 자 그러면 일단 듣기 전에 가장 근간이 됐었던 백킹 사운드만 두 트랙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백킹 사운드만 가볼게요. 네. 그러니까 드라이브만 드라이브 백킹입니다. 순수하게. 네. 아 좋습니다. 네. 시원해요. 자 이게 원래 뭔 컨텐츠인지 잊어먹을 정도로 지금 이 사운드가 그냥 좋네요. 자 그럼 이제 프로파일링한 캠퍼 사운드를 네, 바로 들어보도록 캠퍼 하겠습니다. 캠퍼 들어봐야 되겠죠. 캠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전체 트랙 모니터 네 갑니다. 오 뭔가 비슷한 듯 미묘하게 질감이 되게 다르네요. 그 제가 아까 테스트 해보니까 캠퍼는 약간 좀 미들이 좀 살아나게 좀 받아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느꼈던 게 캠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캠퍼로 공연했을 때 그 라이브 때 소리가 되게 좀 잘 들리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많은 라이브 연주자들 보면은 해외 뮤지션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브에서 뭔가 이렇게 더 단단하게 쫙 뻗고 그리고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캠퍼가 처음 났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와, 프랙탈에 비해서 소리가 너무 부담스럽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랙탈의 따뜻한 소리에 비해서 캠퍼가 기타의 그 존재감이 너무 확 나오니까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저는 뭔 말인지 몰랐는데 쓰다 보니까 좀 알겠는 게 캠퍼가 확실히 좀 세요. 그 세다는 느낌이 막 이렇게 세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특정 EQ대가 마치 우리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UAD 아폴로 맞죠? 아폴로처럼 네. 뭔가 이렇게 좀 그 강조되는 좀 의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프로파일링 지금 백킹 한번 들어보시면 네. 백킹만 한번 들어볼게요. 개인량 자체는 조금 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한번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그 개인의 그 기존에 자글자글하던 그 배음들이 살짝 정리가 되면서 조금 더 깔끔해진 느낌인데 거기서 미들이 올라오면서 좀 깔끔하고 매콤한 느낌. 맞아요. 그래서 이 솔로에서 보니까 그 좀 티가 확 나더라고요. 배음이 깔끔한. 아까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정리가 돼서 나니까 그래서 그쵸? 결국에는 얘네들을 기타만 한번 쭉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다시 한번 기타만 해서 원래 JCM 800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CM 800으로 역시 가볼게요. 기타만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의 JCM 800이라는 하나의 요리가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곰탕이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캠퍼의 그 프로파일링은 거기서 기름을 한 겹을 싹 걷어내고 고춧가루를 착 뿌려놓은 느낌이에요. 약간 더 깔끔한데
중간에 이제 그 미들 매운맛이 살짝 올라온 그런 느낌. 그래서 좀 더 쟁글쟁글하면서 이제 귓가에 빡빡 꽂히는 톤이 있는데 하이 대역에 있었던 그 자글자글했던 배음들은 조금 내려앉은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차이가 났던 게 그 처음에 나왔던 클린 리듬이 차이가 꽤 많이 났었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거 한번 두 개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네. 캠퍼입니다. 네. 좋아요. 여기가 그렇죠?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느낌이야. 그죠. 어. 여기는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달라졌다라고 맞아요. 좀 맵게 들어갔어요. 네, 좀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원래는 그렇죠. 훨씬 좀 더 그 클린한 플랫한 느낌이 좀 더 강조되는데 여기서 이제 캠퍼로 갔을 때는 조금 더 매콤한 느낌이 맞아요. 강조되면서 귓가에 좀 빡빡 때려 꽂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프로파일링 기술을 이용을 했을 때 우리가 JCM 사운드를 구현을 할 수는 있으나 완벽하게 그 왜 이식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그 비디오 게임이 PC로 이식되거나 이럴 때도 그 약한 식의 같은 게임이라도 뭔가 조금씩 사양도 달라지고 디테일도 달라지는데 한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충분히 훌륭한 프로파일링 퀄리티를 보여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쿼드 프로파일링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업계 투탑을 달리고 있는 멀티 이펙터입니다. 캠퍼와 쿼드 어느 걸 선택하실지 고민하셨던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걸 선택하셔도 후회는 없습니다. 뭐가 더 좋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쿼드를 들어보시고 내 취향을 찾아가시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쿼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